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 아침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영광을 꿈꾸며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그전에 통독교회에서 통독 성경 공부를 더 한층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우신 이야기를 새삼 가슴에 담고 기뻐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196일 분량부터 202일 분량까지 일주일 동안 이 통독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셨습니다. 196일은 미가서 뒷부분이었죠. 4장에서 7장까지였고, 그 다음 미가서가 끝나고 다시 열왕기 하서를 역사 순에 따라서 묶어 공부하고, 그 다음 이제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를 이어서 공부하고 그다음 열왕기서 하 부분을 또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서 3장까지 열왕기 하 끝나는 부분과 묶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 구약성경 39권이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 통독성경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 이 성경을 붙들면 좋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감동이고, 두 번째, 아는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또 소감이 있죠. 그런가 하면 한참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어야 어느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를 그때 새삼 발견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아는 부분을 이제 늘 되뇌이다 보면 성경을 펼쳐서 모르는 부분 확인하는 일이 소홀히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야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좀 모르고 덮어놓고 지나가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습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혹은 점심 저녁 여러분들은 틈나는 대로 아니 시간을 만들어서 이 통독 성경을 꼼꼼히 하나님이 시대를 경영하신 역사 순서대로 공부하는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짧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주전 8세기 시대에 하나님의 경영 이야기가 끝나가면서 본격적인 주전 6세기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야기를 다룬 부분이었다라고 크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오늘은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시대 전체를 한번 묶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요시야 왕. 이 사람은 이제 왕으로서의 재임한 사람인데, 왕으로서 재임한 사람은 그 다음 묶어서 그 시대라고도 통칭할 수 있습니다. 즉, 요시야 시대 이렇게.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다윗 시대가 있었잖아요. 어느 한 사람의 이름에 그 시대를 전체적으로 통칭하여 묶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옵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 지난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느 한 왕을 얘기할 때는 그 왕을 묶어서 시대 전체를 얘기할 수 있죠. 그 말의 의미인즉슨 그 왕은 그 시대 곳곳의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에서 왕과 시대를 묶어서 표현하곤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보면 어느 한 시대에 농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땀을 흘린 것, 이거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어부의 삶에는 그 농부가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어부가 바다에서 정말 열심히 고기를 잡는 성실한 일을 행했다 칩시다. 그래, 그 부분은 높이 평가될 수 있겠지만 농부의 삶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는 것. 그런데 왕은 크게 보면 농부, 어부,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왕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정치를 잘 되게도 할수 있고 못 되게도 할수 있고 경제를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빈곤하게 할 수도 있고 사회의 다양성을 협소하게 만들 수도 있고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화라는 전반적인 사회적 측면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추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그 시대의 신앙인들을 신앙으로 자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할수 있고 이 모든 전반적인 영향력을 고작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약 성경에 스토리들을 펼쳐감에 있어서는 왕들 이야기를 꽤 중요하게 다룬다. 그래서 이를테면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두고 바로 왕정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서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와 비슷한 시대에 다뤄진 책이 역대기 상하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공부를 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고 이게 첫 번째 공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독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고 이게 이제 두 번째 공부잖아요. 세 번째 다시 한번 또그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또 이게 네 번, 세 번째 공부잖아요. 이런 반복 공부들을 통해서 이 성경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왕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로 보이는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시기가 지속된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서 열왕기 하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십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이 성경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오늘 이제 예를 요시야 왕의 경우를 통해서 뭐 크게 다섯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왕. 이게 재임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바로 이 성경 내용에 평가되어 있는데 그런 삶을 산이 사람이 어떤
삶의 포괄적인 흔적을 남겼는가를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기록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이 요시아라는 이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이 요시아 왕의 윗대의 왕, 이를테면 이제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들의 통치와 요나세의 통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가는데 애를 썼다는 거죠. 문제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성전과는 너무 별개로 통치를 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다라는 기록이고,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오래 지속됐다. 즉, 요시아 시대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는 쉽게 거두시질 않으셨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번 화나시면 그 화를 오래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 말의 진정한 표현은 므낫세라는 왕의 통치 방식이 너무나 후대 역사에 지속적 영향을 미쳤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속상하시고, 결국은 그 속상하심의 진노를 푸실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고, 이 연장선에서 요시아가 등장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 즉 크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표현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주 월등한 왕으로 전체적으로 그는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첫째, 그의 선대, 그의 조상이죠. 이를테면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영향력이 컸다. 여기 첫 번째입니다. 요시아와 뗄래야 뗄수 없는 거죠. 이렇게 요시아의 삶으로 들어가서 또뗄수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 왕은 당대의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아주 훌륭한 대제사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시아 왕과 힐기야 대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요시아는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이 왕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무엇으로 영향을 미쳤는 거니? 모세 때 기록된 모세 오경을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요시아 왕이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요시아에게 영향을. 따라서 이제 요시아는 이 힐기야를 붙들고 국가의 통치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전 중심의 기능이 되살아나게 했다. 그래서 요시아는 힐기야를 통해서 율법을 공부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성전 기능을 활성화시켰고, 더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전 중심의 정치를 활성화시킨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즉, 유월절은 그 나라의 출발된 기념일이잖아요. 이 유월절을 전국에서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전으로 모이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실행되면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의 나라 통치가 진행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사실은 미래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오래된 또이 아름다운 놀라운 미래의 계획이 활성화됐던 시기가 바로 요시야 왕 시대였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의 이제 두 번째 삶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이제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와 손잡고 성전 기능을 강화시키며 전 국민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운동을 성공시켜냈다. 이게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삶의 큰 이야기다. 세 번째 요시야 왕의 삶의 큰 이야기는 요시야 왕과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한 권인 이 스바냐서 혹은 예레미야서로 들어가 보면 그 책의 시작 때 어떻게 나와 있는 거니? 요시야 왕몇 년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몇 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들의 글의 첫머리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요시야 왕 시대에 대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이런 대거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등장을 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만큼 등장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변동하시면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다라는 큰 이야기고 또그 한층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바로 그런 시기였다라는 면에서 이제 선지자들의 등장입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 하면 첫 번째는 그의 이전 왕들, 조상들과 관련, 그들의 통치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즉 성전 중심으로 기능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힐기야와 대제사장 힐기야와의 관계. 세 번째는 스바냐를 중심으로 한 바로 이 선지자들과의 관계. 이 부분 뗄래야 뗄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시야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요시야의 삶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국제정세의 변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즉 요시야가 어떻게 죽는가라고 보면 이제 전쟁에 휘말려 죽습니다. 즉 국제정세에 휘말려 죽게 되는데요. 이제 이 아수르 중심의 세계 질서가 와해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아직 채 들어서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종의 보면 이제 어떤 교차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5대 제국이 성경에 보면 순차적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변동되는 그 교차 지점은 꽤 소란스러웠고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핵심 지점에 바로 요시야 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결국 요시야는 그 상황에서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오래오래 살다가 장수해서 죽진 않았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유다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유다의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꽤 국력을 강화시키고 있었고, 유다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의 그 강대함은 쇠퇴하고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성해지고 있었고,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북쪽에 두 나라가 이제 우열을 가를 수 없을 만큼 아수르 바벨론이 한 나라는 커지고 한 나라는 쇠하면서 싸우는 중이었고, 이 틈새를 노려도 될 만큼 애굽이라는 나라는 또 강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세 나라가, 아수르는 자기들 중심으로 버텨내겠다, 바벨론은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 제국을 능가하는 제국을 세우겠다, 이 틈에 애굽은 오히려 자신들이 세계 초강대국 제국을 세우겠다, 이런 변동의 시기였다. 이런 변동의 시기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애굽 국경 밖으로 애굽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저 북쪽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군사력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사실은 북쪽으로 북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 이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방관하거나 못본척할수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시야 왕이 그 애굽 군대를 북진을 막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만 군사적 숫자의 그 약함 때문에 그곳에서 전사하는 아픔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요시야의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요시야와 이 제국 변동 우유 얘기는 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다섯 번째로 이제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요시야가 좀 일찍 죽었잖아요. 전쟁 통해 일찍 죽자 요시야의 세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요시야의 세 아들들이 요시야가 급거 서거하자 그 뒤에 후계 구도를 놓고 그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위에 오를 때는 이미 이 유다라는 나라는 자체적인 독립국가를 존속시킬 만한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 처음엔 애굽,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요시야의 이세 아들들이 순차적으로 왕이 되어가면서, 즉 외세에 의해서 왕이 되어가면서 결국 남유다의 멸망의 직접 코스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예레미야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요시야에 대한 큰 틀에서 성경의 평가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평가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다섯 가지의 여러 묶임 속에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걸 좋아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건딱 질색이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런데 성경은 어느 사람의 한 인생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야기는 이 책은 아니옵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 이야기를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기록해 놓지 않았다. 물론 모든 얘기를 딱 떼서 요시야,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결론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다섯 가지 정도의 큰 역사적 풍파 속에서
그는 삶을 약한 35년여 가까이 고작 살았지만 그의 삶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레미야를 볼 거잖아요.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요시야 시대의 이 국제 정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잘 이해를 해야 예레미야 시대를 열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덮어놓으면 우리가 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열어놓고 공부해보면 아 모르는 게 아직 너무 많고 기왕이면 통성경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선물로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더 충만하고 넘치는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시야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며 심판하시며 그 시대의 여러 삶의 족족들이 어떠했는가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이 고민했고 많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삶을 그런 시대의 삶을 산 요시야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해 놓았는데 우리 또한 우리 시대의 여러 많은 조건들이 복잡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이야기 하나를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앞에 우리가 기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산 자로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통독교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